태풍선이 강원 동해안에 200mm 안팎의 비를 쏟아붓고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. 태풍경보는 해제됐습니다.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뒤 나흘 만에 태풍 하이선이 강원 동해안을 강타했습니다. 한 명이 실종됐고 저지대 침수가 잇따르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여전히 높은데 독감 유행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. 제때 예방접종을 맞는 게 중요합니다.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강원도 교육청이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합니다.